덩치는 큰데 쫄보인 중국과 싸울 의지가 없는 답이 없는 대만. 최근에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해군과 미 해군이 충돌할 경우 중국의 해양 세력이 미국을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실제로 중국이 승리하였고 전현직 미 해군 장성들도 중국의 해양 세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미 해군만 믿고 있는 대만 해군의 주력 함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함대전은 꿈도 못 꾸는 대만 해군의 답이 없는 주력 함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과거 대만은 육군 중심의 군대였지만 북부 천대 이후 섬에 고립되면서 해군력에 나름 신경을 쓴 덕분에 1990년대 초 중국이 아직 후진국일 때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보다 전력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방하고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국방력 증강에 올인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해외 무기들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그나마 키드급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중국의 압박으로 원래 대만이 원했던 알레이 버커급 이지스함 대신 키드급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대만 해군은 대부분 중대형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개량을 못해 함선의 노후화가 답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탑재된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보유한 중대형함에 지금까지 브레스를 탑재한 함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키드급 구축함 만재 9783톤 총 4척 보유. 키드급 구축함은 1981년에서 82년 미 해군에 취역한 구축함으로 현재 함령은 39년에서 40년이나 되었습니다. 도입 사업 당시 알레이 버커급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발로 취소되고 그 대안으로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녹스급 호위함은 만재 4260톤으로 총 6척을 보유 중이며, 녹스급은 1970년에서 1974년 사이 미 해군에 취역한 호위함으로 1993년에서 1999년 6척이 대만 해군에 재취역했는데, 현재 호위함 함령은 물에 떠다니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 47년에서 51년입니다. 애초에 미 해군에서 운용할 때에도 설계상 문제로 갑판 침수가 빈번하였고, 악천 후에 항해하면 함수에 설치된 무장에 데미지가 발생하는 등 정말 문제가 많은 함정이죠.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만재 4103톤 총 10척 보유로 함령은 17년에서 28년 총 10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8척은 대만의 라이선스 건조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건조에 배치하였고, 2척은 2015년에 미국으로 판매 승인받아 2018년에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함포가 함교 전방에 없고 함선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마지막으로 라파이트급 호위함 만재 3600톤 총 6척 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만의 라파이트급은 프랑스로부터 1996년에서 1998년에 6척을 도입하였고, 현재 함령은 23년에서 25년입니다. 대만의 라파이트급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애들이 중국과 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라파이트급 도입 당시 중국의 프랑스 압력으로 깡통 수준의 배가 도입되었고, 이후 미국산 무기를 프랑스산 함선에 통합하면서 난리를 겪었고, 도입 당시 뇌물 스캔들로 조사를 받던 대만 장교가 피살되는 등 양국의 비리 자금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프랑스와 대만 정계가 난리도 아니었죠. 양안간 전쟁이 발발하면 이런 전력과 정신상태로는 함대전은 생각도 못할 수준입니다. 그래도 물량발 중국 해군을 상대할 잠수함 전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만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사실 이거는 뭐 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룡급 2376톤 총 2척 보유. 네덜란드 제바르디스급을 개조한 잠수함으로 총 6척을 구매하려 했지만 구입 당시 여전히 중국이 네덜란드를 압박해서 겨우 2척만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가비급은 1570톤으로 총 2척을 보유 중이며, 2차 대전 말경에 미 해군이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함령은 무려 80세가 넘었습니다. 정말 답이 없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